치즈 유명한데 어디야? 뉴욕, 뉴욕. 뉴욕 치즈케이크. 와, 뉴욕 온 줄 알았어, 나 진짜. 오늘 여러분 여기 어디 오셨는지 아시나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프리미엄 호텔 이제 입장이 되는데 대단한 선수보다 무대 해드리기 위해서 와. 딱 세 분만 모셔왔습니다. 아, 그냥 고기, 그래 고기 네, 아니에요? 갈비, 뭐 양갈비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해물 요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양갈비와 해물 요리를 마음껏 즐기세요. 아, 아침 굶고 왔는데. 2층인지 알고 계시네요. 네, 검색해서 봤죠. 오, 찍어. 와, 뭐야? 오, 뭐야? 감사합니다. 거기 처음 와가지고 디저트 버튼 있는데 거기? 와, 디저트가 장난이 아니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디저트가 이렇게 조금 이쁘게 깔려 있었는데 조금 그게 조금 시선을 조금 사로잡은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디저트 음식도 많이 쏟게 있어가지고 사실 디저트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 호텔의 자랑 중 하나가 디저트로 이제 독방하고 나중에 먹고 싶게 하고 단식의 음식도 빠져서 같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떤 방식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 한 번이 웨이터가 될 거예요. 이런 콘텐츠 짠 사람 됐고. 이게 보기 그냥 바로 파고 꼽시죠? 그럴까? 그래, 하나씩 그래. 그냥 잡자. 그냥 잡고 한 번에. 와! 자, 일단 샐러드랑 차가운 것부터 먹을게요. 차가운 음식이라면 초밥이랑 세종류로. 알죠? 네? 알아서 쌀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새롭고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브로콜리는 몸에 좋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듣고 좀 할게요. 잘 지내죠. 평소에 두 선수분의 입맛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야, 석종이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네. 호이기는 조금 네. 뭔가 좀 가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좀 입도 짧고 이래가지고. 네. 올라 민우 올라 막 이래 따로 푼 거죠? 아니 같이 이제 아 같이 먹으라고? 석종이가 샐러드랑 회 종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서 먹는 거보다 다른 걸 위주로 퍼왔고 회는 종류별로 맛보라고 너무 많이 푸면은 또 다음 걸 못 먹기 때문에 좀 적당히 퍼왔습니다. 나는? 이제 같이 이제 호영이랑 샐러드 조금 식사하시고 이제 이쪽에 앉아서 먹으면 되겠어요. 후배 눈치 주잖아. 후배 나 웨이커인데 왜 먹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호이기는 브로콜리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으라고 뽑았어요. 일단 먹어봐. 뽑아.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치즈랑 이렇게 잘 어울려?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건 뭐죠? 삼다라고 써있어. 맛있다. 아이, 먹을 줄 몰라요, 애들이. 간장에다 먹어야 되는데. 초장 맛으로 보고 있으니. 아이. 다음 게임은 뭐야? 제가 할게요, 제가. 뭘로 뽑아드릴까? 장호익 스타일로 한번 뽑아주세요. 저는요, 저기 초밥이랑 초밥 옆에 이제 해물 요리 있거든요. 그거 좀 이제 먹고 싶어요. 한번 제가 네. 센스 있게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민우 형이 네네.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좀 좋아할 수 있다. 민우 형이 참치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민우 형 위주로 보나? 네. 행이다. 석종 형이 아까 뭐 말했죠? 양갈비 말했죠? Nope. 여기 딱 양갈비 같네요. 또 호익 선수 하면 양갈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형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내가?
솔직히 나보다는 너가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이 타임에 팬들에게 한마디 속정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보이는 게 다인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컨텐츠 하나 할까요? 협동 단독으로?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좀 감사하긴 하죠. 저 약간 웨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었다. 제가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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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양고기까지 와 그렇죠. 스테이크까지 저 식전에 좀 입 좀 헹구세요. 아주 웨이터 느낌. 식전에 식전. 아 너무 정신 나나. 어 근데 저기 뭐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나중에 웨이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넌 해고야. 맛있어? 방금 먹은 건 너무 쫄깃쫄깃해요. 먹고 먹으려고. 이런 동생 없, 이런 동생 없죠 진짜. 웨이터 한입 먹어봐. 양갈비 좋아하니까. 맛있다. 되게 부드럽고 냄새도 많이 안 나고. 한번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또 먹어. 잘 뽑았다.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누가 뽑았어?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누가 뽑았냐고?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가리비 떴다. 무슨 고기야? 이거는 무슨 고기니? 소마리야. 등심이야? 등심이야. 웨이터 어디 갔어요? 대답을 안. 웨이터는 뭐가 맛있어? 등심이 맛있어? 양갈비가 맛있어? 전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재미없다. 로우를 한번 먹어볼까? 그렇지 그렇지. 따봉! 잘생긴 웨이터다. 뭐 먹을까요? 중식! 중식. 중식 먹고 싶습니다. 정우 선생님. 저는 약간 고급진 걸 먹고 싶어가지고. 고급진 걸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센스 있게 해주세요. 고요가 아니라. 혹시 뭐 있는지 모르신 거예요 여기? 알죠 알죠. 저 약간 면이 땡기거든요. 지금 담으시는 건 뭔가요? 이거는 팔부채라고 하네요. 조금 소량씩 담아가서 선수들 한번 맛을 좀 보고 평가할 수 있게끔. 두 분이 좋아하실 것 같나요? 네, 좋아할 것 같네요. 안 좋아하면 제가 먹으면 돼요. 이거 자몽 같아요. 오렌지 자몽. 맛있어. 일단 이것만 한번 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네. 아 탈락. 파스타가 없네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릇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 아까 일단, 세 개 들고 온 거 못 봤나요? 그리고 일단 중식을 원하셔가지고 중식을 뽑았고 그 옆에 약간 한식이랑 이게 느끼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면을 원했는데 낙지볶음이라든지 이런 갈비찜 이런 거 한번 뽑았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속정이가 중식 먹으면 실리세요. 좀 느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식만 먹어도 되게 매콤하고 맛있어. 저 옆에 또 한식이랑 또 소시지 닭다리 이런 거 있으니까 한식이 왠지 손이 안 가네요. 그래 와서도 한식을 먹네요. 아니 여기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 이런 음식도 있고 이렇게 맛이 이렇다.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화내는 게 아니고 저한테 따지고 들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추천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서 한번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약속 지키세요. 형은 데리고 올 건가요? 와서 먹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는데 되게 여기 또 너무 깔끔하고 네, 깔끔하게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팔부치 매콤하니 여러분들 팔부치 진짜 맛있어요. 여기 이용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럼 결혼을요? 너무 좋죠. 싸게 해주나요? 영상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아, 요청을 하래요. 역시 센스 있게.
아, 아까 양갈비 맛있게 드셨나봐요. 네, 맛있어가지고 팔아서 먹어요. 와, 개철이 아닌데 도실도실하네요. 집게 말 집게 말. 진짜 맛있는데? 뭐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치즈 유명한데 어디야? 뉴욕, 뉴욕. 뉴욕 치즈케이크. 와, 뉴욕 온 줄 알았어, 나 진짜. 치즈 뉴욕 맞아? 여기 오잖아요. 해외를 다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저기 디저트 계신 분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몰라요. 와우. 아, 너무 배부른데요? 오늘 조절된 곳에 오셔가지고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점이 좋았고, 특히 음식보다는 좀 더 디저트에 좀 더 많이 시선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찾아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데이트 코스하기가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랑도 와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 꼭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뷔페로 인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음식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여유로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런 오랜만에 뷔페를 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또 디저트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어서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르자르댕 뷔페 많이 와주세요.